바로 늘어져요. 무슨 50이야. 날도 안 켰어요. 어쩔 거야. 이 분위기를 어쩔 거야. 선배들 중에 억지로 얘네들을 막 친구를 만들려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주원 선배가 있어요. 아, 예. 주문 형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본인처럼 다른 사람들도 서로 편했으면 알았지. 좋겠는 거예요. 옛날에 무슨 영화 뭐를 한다고 해서 다 모였는데 송강호 씨랑 설경구랑 저랑 셋이 나이가 같다는 거예요. 설경구는 68인데 빠른 68이고 예, 그리고 송강호 씨랑 저랑은 이제 동갑이고 뭐 이렇대요. 근데 야 니네 세 동갑이가 친구 무조건 친구를 하라는 거예요.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. 친구 말 놔 빨리 말 놓고 친구를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억지로 말을 했습니다. 억지로 갑자기 그래 경구야 강호야 억지로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 네. 제 친구 개지원이라고 있는데 딱 보면은 나 아는데 알아? 우리 회사 매니저로 있었다가 아, 그래? 지금 배우한다고 그래 내 매니저였어 원래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있었어 아, 진짜? 잘하다가 친구야? 예, 나랑 친구예요 친구예요? 그 아니 저는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요 아까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동생이라고 형님 동생 몇 번을 얘기해요 제가 손 올리잖아요 오 토해낸다 토해낸다 오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오 형 와 이거 무섭구나 불러보죠 한번. 깨지면 제 옆에 옷이라고 그래갖고. 아 그래요? 탐자 이렇게 정리 아, 깨끗하게 하게. 그래서 지금 통화해도 돼요. 시간 되면 뭐. 잠깐 오라고. 비 그쳤으니까. 뭐야 너? 괜찮아요? 너 지금 뭐해? 집에 있어. 오늘 뭐해? 오늘 별거 없어 알바 취소돼가. 아 알바 취소됐어? 네 송창이 안 해 송창이. 네 송창이 안 해 송창이. 송창이 알지. 옛날에 네 같은 회사였나? 같이 살았지느라 네 이거 친구였나 형이었나? 형이었나 친구지 어? 형이자 친구였다고? 잠깐 오라고 네, 잠깐만 네 잠깐만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지현아 아 창이야 아 창이야 네 동우랑 같이 있어 형이 형이야 친구야 뭐야 형이지 형이지 이게 지금 너 여기 쉽게 쉽게 싸구려처럼 굴 거야? 와 농담이고 너 잠깐 와서 잠깐만 와 일로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그래 와서 저녁 먹고 가 개씨 오세요 빨리 와 친한가 봐요 하 일단 멋있다 아, 무조건 친하죠 자 네. 형이잖아요 네. 뇌 중독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물 중독이 좀 생겼어요. 커피 마시러 가면 저는 재물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얼음컵에다 담아 먹더니 그거를 하루에 얼만큼 드시는 거예요? 한 3리터, 4리터. 바깥에 나갔을 때 하루에? 예, 바깥에 나갔을 때는 한 5, 6리터 정도? 그러니까 일체 다른 건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맞아요. 네, 피부가 정말 되게 좋으시거든요. 수분이 많이 공급돼서 그런가 봐.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참 잘했다 싶은 게 종합검진을 했더니 네. 피의 농도가 20세 미만이래요. 와. 그러니까 피에 포함되어 있는 뭐 미네랄도 있겠고 산소량도 있겠고 기타 등등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물 맛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. 물에 맛이 있어요? 다 틀려요. 굉장히. 아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요? 예. 아 정말요? 예. 맞추신 건지 안 맞추신 여기 물이 이제 네 병이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물 맛을 잘 아신다고 하니까 드셔보시고 물의 성질을 좀 맞춰주시면 네. 한번 해보죠. 뭐 네. 안 되면 말고. 아님 네. 말고. 네. 제가 이거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. 아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수고 많이 하십니다. 지금부터. 아이 고맙습니다. 야, 나 이거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맞춰. 이거 어떻게 맞출까요? 야, 이거 소믈리에라고 그러네. 뭐지? 물물리에. 진짜 맞추실 것 같아. 이거는 철분이나 그런 약간 암반석 같은? 암반석 같은? 광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류. 고기가 보셨죠? 약간 암반석 같은
광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. 맞췄어. 지하 안반수예요. 안반수예요. 대박. 오 진짜? 나 말도 안 돼. 이거 어떻게 이걸? 나 깜짝